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김하중 변호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 토요일이었죠. 더불어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후보가 호남을 찾아서 표심 잡게 나섰는데요. 네. 이 초기 판세 어떻게 보시나요? 예상할 수 없죠. 다 백중지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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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해찬 대세론을 의식한 듯 이 송영길 후보는 광주 전남은 결코 대세를 따르지 않았다라며 이 세대 교체론을 내세웠습니다. 이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예. 송영길 후보께서 세 분 후보 중에서 가장 나이가 젊습니다. 네. 그래서 세대 교체론을 들고 나올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바였는데요. 세대 교체론이라는 것은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네. 기존의 정치적 이념이라든가 가치를 바꾸는 그런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정치적 세력과 자산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송영길 후보께서 전략 공천을 배제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겠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김진표 의원 역시 경제사회부총리를 지낸 어떤 자신만의 특장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해찬 의원의 이 강성 이미지를 또 견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진표 후보께서는 부총리를 두 번이나 지낸 전형적인 행정관료 출신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안정감과 그리고 전문성 이런 점들이 돋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IMF의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데 경제관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분께서는 경기 지사 이재명 의 그 탈당 문제를 가지고 이해찬 후보하고 각을 세우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배경에 친문 핵심 세력들의 의견도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 이해찬 후보께서 친문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네.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객관적인 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이 친문 마케팅의 과열 조짐이 보인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문 마케팅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현재 대통령께서 국정 수행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마당에 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당원들의 투표권을 의식해서 친문 마케팅을 하는 것은 후보자들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원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렵게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공하시기를 바랄 것이고 그리고 또 국민적인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적폐청산으로 대표되는 그런 촛불 민심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그 점을 당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법률가시니까요. 네. 이 친문 정책 마케팅을 활용했을 때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넘어갈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각 후보들 캠프에서 공직선거법을 네. 위반할 정도의 그 친문 마케팅은 자제를 하시겠죠. 근데 네. 아무튼 뭐 친문 마케팅도 하시면서 더불어서 본인만의 어떤 정치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이렇게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향후 판세 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어느 특정 후보가 대세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분석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네. 권리당원이 85%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해서 권리당원들의 의견도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권리당원들은 그동안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가치라든가 정체성에 입각해서 고집스럽게 투표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뜻이 아직 그렇게 대세를 형성할 정도로 어느 특정 후보로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네. 한편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네.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전국대의원이 이제 전국대의원 그리고 권리당원 그리고 일반당원 국민여론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해서 투표 가치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종전의 룰에 비해서 본다면은 권리당원의 투표 그 반영 비율이 10% 올라갔습니다. 네. 그 얘기는 그만큼 권리당원들의 의사가 결정이 더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요 전 당대표 선거 룰과는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 권리당원의 표심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예, 매우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이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렇다면 이 세 명의 후보들이 또 이렇게 호남을 찾아서 더 이렇게 어필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투표 우리 권리당원들이 전국적으로 27%가 네. 전남북 광주에 그렇게 몰려 있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많은 당원들을 가지고 있는 호남 지역에 후보들이 공을 들이는 것은 뭐 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야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민주평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정동영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네. 예상된 결과였을까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17대 때 이명박 대통령과 그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분이라서 네.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고 또 다수의 당원들이 있는 호남 지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정동영 이제 신임 대표죠. 그러니까 이제 앉게 될 시급한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하시기에. 예. 민주평화당이 지금 처해 있는 가장 큰 한계는 호남 지역당이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네. 아이러니컬하게도 네네. 호남에서조차도 민주평화당이 그렇게 지지를 크게 받고 있지는 못한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지지 이율 회복이 무엇보다도 당대표로서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호남 민심이 좀 돌아서게 된 계기와 앞으로는 어떻게 좀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지 해법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소견을 한번 밝혀주시죠. 민주평화당 네네. 입장에서요. 네네. 뭐 제가 그 민주평화당의 장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 다수당 체제 하에서 네.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뚜렷한 정치 지향을 가지고 호남 민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하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